인공지능과 반도체, 모빌리티와 같은 세상을 바꾸는 기술 뒤에는 빅테크라고 불리는 미국의 대형 IT 기업들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 증시 상승세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던 빅테크. 이들의 다양한 혁신 기술과 더불어 우량한 펀더멘탈과 강력한 주주 친화 정책으로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빅테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새롭게 상장한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시리즈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에이스 ETF의 강재용 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빅테크란 단어 뭐 많이 알려졌지만 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빅테크는 이제 흔히 잘 알고 계시는 기업들이 많아요. 특히 네. 뭐 구글, 아마존, 뭐 페이스북, 메타, 애플 뭐 이런 초대형 IT 기업을 의미를 하고요. 네. 챗 GPT 같은 생성형 AI를 필두로 한 인공지능 기술 또 거기에 필요한 핵심적인 반도체 설계, 뭐 자율주행 전기차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로봇 산업까지 대부분 아우르는 다양한 혁신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빅테크 같은 경우는 우리의 삶을 좀 어느 정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그 파괴적 혁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이들이 보유한 대규모 고객 베이스의 이런 어떤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도 있고 또 이들의 그 브랜드 충성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맞습니다. 네, 신기술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투자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기업들을 인수하는 이런 인수합병 전략도 사용을 해서 이러한 빅테크 빅테크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좀 확장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사실 빅테크 범주에 포함되는 기업들이 좀 변경이 되었어요. 어떻게요? 원래 기존에는 이제 FAANG이라고 불리는 다섯 개 기업이 주로 이제 대형 IT 기업들로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 현재는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어떤 단어로 정의가 됐습니다. 즉 혁신 기술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영웅과 같은 기업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일곱 개의 미국 IT 기업들로 다시 한번 재정의가 좀 되었고요. 여기에는 다들 너무나 잘 아시 뭐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네. 참고로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단어는 이제 지난 1960년에 방영된 미국의 서부 영화 제목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인 뱅커 오브 아메리카에서 올해 미국 증시 상승을 주도한 7개의 빅테크 기업을 일컫는 표현으로 최근에 재부각이 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글로벌 IT 기술의 강국으로 불리는 미국의 기술 혁신 역사는 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과거에 미국 기술 혁신의 속도는 결국 그 미국 경제 성장 장의 가장 큰 드라이버 역할을 수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1990년대부터 이제 개인용 컴퓨터 혁신이 시작이 됐고요. 2000년대 들어서 인터넷 기술에 대한 혁명, 2010년에 스마트폰과 이제 소프트웨어, 뭐 어플리케이션 이런 혁명이 또 이어졌고 현재 같은 경우 2020년대에는 이제 인공지능이라 불리는 AI 관련 기술이 강력한 미국의 경제 성장 동력으로 현재 자리매김을 좀 하고 있고요. 향후에 미국 경제를 또 한번 성장시킬 발판으로 많은 기대를 좀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이제 미국 빅테크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인공지능 AI가 지금 현재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분야예요. 현재 이제 중장기적인 혁신 테마가 AI인데 이제 네. 빅테크 7개 기업이 가장 공들이는 핵심적인 사업 모델로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아직 개발 단계인 AI가 이제 스마트폰, 이제 기업 업무 이런 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 그만큼 상용화되는 시점도 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일반인들과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AI 서비스를 출시를 이미 했거나 아니면 할 예정에 있고요. 분야별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해요. 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빌리티, 의료, 교육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까지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에서 폭발적인 수요가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입장에서는 이 시장을 먼저 선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AI의 현재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결국 과거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기술 혁신 트렌드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앞으로 AI가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상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AI 시장도 향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내용들은 최근에 발표된 리서치에서도 좀 나오고 있어요. 지난 6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이제 글로벌 AI 시장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오는 2032년에는 현재 대비 이 시장 규모가 5배 증가한 2조 5천억 달러, 원화로 하면 3,300조 원 정도의 굉장히 큰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와, 규모가 정말 상당하네요. 네, 빠른 속도로 클 것
것 같고요. 특히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지역별로 AI 시장 점유율을 따져보면 미국이 대략 37%를 차지해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자동화 관련 하드웨어, 또 진보된 소프트웨어 이런 거에 대한 광범위한 소비자층의 어떤 수요, 그리고 미국 정부의 또 지원 정책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미국이 현재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빅테크의 어떤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 또 제품 출시 이런 것들이 이 미국 점유율 1등에 기여한 바가 컸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1등 미국 이런 키워드가 속속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이런 걸 바탕으로 봤을 때 빅테크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미국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미국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이 기술 혁신과 또 그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가져올 국가 경쟁력 강화를 굉장히 중요한 정책 포커스로 두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미중 갈등이 굉장히 좀 격해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이 빅테크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에 미국 혁신 경쟁법을 제정을 했어요. 여기서 주요 10대 전략 기술을 선정을 했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 직접 정부가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정한 혁신 기술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로봇,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같은 이런 업종인데 그중 첫 번째 과제가 이제 AI입니다. 총 2,800억 달러, 원화로 하면 36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연방 재정을 지원책에 투입을 해서 전략 기술들에 대한 연구 개발, 뭐 인력 양성, 기반 확충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로 한 만큼 미국 내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혁신 기술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이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이 외부 평가는 어떤지 또 추가적으로 알려주시죠. 네, 미국의 혁신 기업에 대한 외부 평가도 상당히 우호적인 편에 속하고요.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 같은 경우는 매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50대 기업을 선정하고 있어요. 글로벌 인지도, 산업 내 평가, 산업 간의 평가, 가치 창출 지표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게 지난 2023년 5월에 발표됐는데요. 네. 세계 50대 혁신 기업 가운데 절반 정도가 미국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히 빅테크 7개 기업이 20위권 내에 모두 랭크가 돼서 이들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혁신 리더로도 인정받고 있음을 또 반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들 잘 아시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네. 작년에 처음으로 50대 기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첫 선정부터 15위를 차지해서 강력한 엔비디아의 혁신성을 저희가 알 수 있었고 올해는 이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간 14위권에 랭크가 되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또 이해가 잘 되는데요. 그럼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 혹시 빅테크들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빅테크들은 일단 현금 보유량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이들의 보통주 자사주 매입 규모를 살펴보면 총 7,750억 달러에 달하고요. 특히 애플 같은 경우가 이 중에 50%를 차지해서 주주 환원에 가장 적극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미국은 일반적으로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 이를 소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각을 하게 되면 유통 주식수가 줄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권한이 좀 강화가 되는 측면도 있고 향후에 주가에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총 25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을 했다고 발표를 해서 시장의 눈길을 좀 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올해 들어서 빅테크 7개 종목의 급격한 주가 상승으로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빅테크 7개 종목들은 연초 이후 나타난 주가 강세로 인해서 S&P 500 내에 나머지 잔여 종목들과의 밸류에이션 격차가 현재 좀 크게 벌어진 상황이고요.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이제 올해 상반기 강세는 보통 이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근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 빅테크 7개 기업들이 보여준 기대치 대비 실제 실적이 좋게 나온 걸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라고 하는데 네. 이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나머지 S&P 500 기업들에 비해서 더 높았습니다. 여기에 빅테크 7개 기업의 향후 12개월 동안의 주당 순이익 전망치 그리고 매출 성장률 전망치도 지속적으로 현재 상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반면에 나머지 493개 실적 전망은 하향이 되거나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AI 테마를 필두로 한 빅테크의 공격적인 투자 또 이에 따른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이제 나타난다면 현재 고평가되어 있는 밸류에이션도 좀 어느 정도 정당화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들의 펀더멘탈을 제외하고 보면 단기적으로 최근에 미국의 높은 국채금리 수준 또 중국 쪽에서 계속 나오는 경기 둔화 우려 이러한 매크로 이슈들이 증시가 상반기 대비 하반기의 변동성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이런 점은 감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규 상장한 빅테크 기업들에 투자하는 ACE ETF.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ACE ETF는 9월 12일에 빅테크 7개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ETF 기초 지수의 일간 변동률의 2배의 수익을 추구하는 레버리지 ETF도 출시를 했고요. 반대 방향에도 투자하는 인버스 ETF까지 총 3개의 빅테크 관련 ETF를 동시 상장해서 투자자분들의 빅테크에 대한 다양한 투자 욕구를 충족해드림과 동시에 변동성 장세에서 기존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위험의 해지를 할 수 있는 도구까지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심플한 정방향 ETF인 ACE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ETF는 기초지수를 단순히 추정하는 패시브 ETF이기 때문에 기초지수 이해가 상당히 중요한 편이고요. 이 ETF가 추정하는 기초지수는 이제 솔렉티브 US 빅테크 탑7 플러스 PR 인덱스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되고 미국의 본사를 둔 빅테크 기업 상위 10개 종목을 편입한 지수고요. 지수사가 정의하는 빅테크는 이제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로봇, 소프트웨어, 자율주행과 같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IT 기업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수의 최초 유니버스는 솔렉티브 미국 중대형주 지수고요. 이 가운데에서 미국의 본사를 둔 나스닥 상장 종목으로 범위를 좁히고 이 중에서 테크놀로지, 인터넷 리테일, 모터 비클 이렇게 세부 업종에 해당하는 종목들 내에서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개 종목으로 구성되는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테크 관련 ETF는 이미 국내 증시에 상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상장된 ACE ETF만의 뭐 차별점이나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는 다른 ETF들에 비해서 이 10개 종목들이 지수 내에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1위부터 5위까지는 각각 15%씩 총 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시총 6위와 7위 같은 경우는 10%씩 총 20%의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위부터 7위까지는 ETF 전체의 95%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5% 비중이 남는데 이 5% 비중은 시총 8위부터 10위 이 3개 종목들이 종목당 대략 한 1.67% 정도 수준으로 동일한 비중으로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총 비중대로 구성되는 지수가 아니라 시가총액 순위 구간별로 비중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수정 동일 가중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시총 비중은 좀 작은데 해당 업종 내에서는 또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거나 아니면 성장세가 가파른 종목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에 대한 노출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그 결과 동일한 빅테크 7개 기업에 대한 동일 가중 성과가 시총 가중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우수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지수 같은 경우는 매년 2월, 5월, 8월, 11월 총 4회 정기 변경을 통해서 종목 교체 여부를 검토를 하고 또 비중도 결정을 하는데요. 이 변경일들 사이에 이제 종목별로 주가가 다르게 움직인다면 비중도 당연히 처음에 세팅된 비중보다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이렇게 달라진 비중들을 다시 리셋을 시킵니다. 동일 비중으로.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서 비중이 커진 종목은 다시 비중을 낮추고 반대로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거나 하락한 종목의 비중은 끌어올리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매년 4회 저가 매수와 고가 매도가 ETF 안에서 주기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지만 원달러 환해지는 실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변동성도 ETF 성과에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ETF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보수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연간 총 보수가 이 ETF는 0.3%예요. 이 수준은 기존에 상장된 다른 ETF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다 경제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ETF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기초지수의 2배와 반대 방향을 추종하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도 출시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려요. 네, 보다 최근에 투자분들의 어떤 욕구가 세분화되고 좀 다양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다양한 니즈를 저희가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ETF 기초지수의 일간 변동률의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그리고 매크로 변동성 확대나 빅테크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기존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지할 수 있는 인버스 ETF까지 동시에 상장
등장을 했고요. 간혹 이제 S&P500이나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 아니면 빅테크 개별 종목에 투자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든지 아니면 주가의 조정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의 필요성을 간혹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상장한 특히 인버스 ETF 같은 경우는 그러한 변동성 대응에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같은 경우는 연간 총보수가 연 0.6%예요. 이 수준은 기존에 상장된 다른 ETF, 빅테크 관련 레버리지 ETF의 총보수가 연 0.8%인데 이 보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방향 ETF와 함께 레버리지 인버스도 경제적인 보수 책정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인버스나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모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기보다는 기초지수의 단기적인 방향성을 전망을 해서 시장을 대응하는 용도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빅테크 관련 인버스 ETF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ACE ETF에서 이번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미국 혁신의 상징인 매그니피센트 세븐인 미국 빅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ACE 미국 빅테크 탑 세븐 플러스 ETF와 관련된 레버리지 인버스 ETF까지 알아봤습니다. AI 열풍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이 현재 시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보유한 빅테크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성원과 또 관심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강대웅 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CE ETF